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저는 승마 브이로그를, 네, 더비들이 그렇게 원하던 승마 브이로그를 찍으러 갑니다. 제가 겨울에 승마하려고 산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옛날에, 진짜 옛날에 아육대 할 때 봤던 승마 바지. 잠깐. 제대로 오랜만에 승마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 취미 중에 하나인데, 취미가 진짜 많아요. 복싱도 하고, 승마도 하고, 웨이크보드 하고, 되게 격한 운동 되게 좋아하는데, 승마도 되게, 그쵸? 생각보다 되게 격한 운동 중에 하나고, 재밌습니다. 저희는 오늘 이제 서울에서 외승을 할 수 있는 곳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충주에 가서 승마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원래는 사실은 제가 제주도에서 외승을 많이 하는데, 제주도를 촬영으로 갈 수가 없는 상태여서, 그래서 오늘 충주로 가게 되었습니다. 브이로그. 네, 저 첫 브이로그, 승마 브이로그. 열심히. 나중에 시리즈별로 하나씩 스키도 하고, 네, 웨이크보드도 하고. 일단 사실은 제가 아육대를 통해서 승마를 처음 배웠고 접했는데, 타다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우리나라 승마협회 들어가보면 주학연치면 이름 나오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제 자부심 갖고, 그때부터 뭔가 나도 승마 제대로 한번 배워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많아서 승마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승마 하루도 혼자도 가고 잘 그럽니다. 네, 아직은 승마 실력이 좋지는 않지만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승마 자체가 허리에도 굉장히 좋아서 재활 운동으로도 써요. 그리고 말과 교감하는 거 있어서 굉장히 저한테는 힐링이 되고 행복하더라고요. 말과 이제 교감하는 그 느낌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요. 그럼 이따 승마장에서 뵙겠습니다. 이제 거의 한 9분 정도 남았는데 도착까지. 일단은 왔으니까 밥을 좀 먹고, 밥을 굉장히 맛있는 걸 먹고 이제 제대로 승마 촬영을 해봐야죠. 밥 맛있게 먹는 것도 영상을 찍어 보낼 테니까요. 석갈비를 먹으려고 했습니다. 네, 원래 막국수랑 석갈비 둘 중에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석갈비로 투표를 받아서 석갈비로 가기로 했습니다. 석갈비 먹는 곳에서 뵙겠습니다. 다시 검사할까? 자, 제가 안에 흰색깔을 입었기 때문에 아침을 하고 귀염꽃의 그 토끼, 제가 토끼띠잖아요 또. 근데 아침을 할 때 항상 이 뒤에 걸 꼭 묶어줘야 돼. 이렇게 해야 좀 안 흘리고 올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항상 고기 먹을 때 마늘 많이 먹어요. 마늘하고 양파. 왜냐면 마늘 자체가 좀 염증 완화가 있어갖고 많이 먹으려고 노력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진짜 나오는 것도 안으로 넣어주었어. 많죠. 떨어졌었죠. 원래 그거를 낙마라고 하는데, 낙마하면은 많이 아프긴 한데 그래도 이 끝만 잘 잡으면, 막 굴러 떨어져도 끝만 잘 잡으면 괜찮아요. 말이 밟지는 않아요. 말 소리 엄청 민감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극 볼 때 원래 야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진짜 위험한 거. 이렇게 다 보여요. 눈이 이렇게 있어갖고 보이기 때문에 칼 들어도 채찍인 줄 알고 놀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진짜 위험해요. 아, 맛있겠다. 저는 먹는 거에 대해서 아끼지 않기 때문에 맛있는 걸 먹어야죠. 이 형 왔는데.
끝. 잘 먹었습니다. 이제 승마를 하러 가볼까요? 네, 이제 밥을 제가 다 먹고 이제 또 제대로 승마를 즐기러 가보겠습니다. 지금 한 12분 정도 남았는데요. 우와, 우와, 여기 보세요. 와, 되게 이쁘다. 여기 좋다, 경치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승마장에서고요. 이거 신을 때 주의해야 될 점이 이게 서 있으면은 찝혀요. 엄청 아프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내려줘야 돼요, 항상. 오늘 진흙 많이 튈 것 같아요. 광이라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앤지 씨. 네. 네. 말은 얼마큼 타셨어요? 5년? 뭐 그럼 아무거나 막 타시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딜 갈 거냐면 저 지금 저기 있죠, 저기. 네네. 저기를 갈 거예요. 우와. 네. 여하튼 저 곳을 저대로 갈 거예요. 오. 가서 이제 여우섬이라는 5만 평짜리 섬으로 들어가면. 네. 그 섬 안에 길이 이렇게 말길이도 그 코스모스가 이렇게 쫙 있어요. 그것도 신고 된 거고. 그때 당시 신고하는 것이었죠. 자. 지금. 왜 아무래도 2시간 외생 코스니까 조금 활발한 말이었으면 좋겠는데. 제 말은 처음 딱 타면은. 이 사람이 잘 타는지 잘 못하는지 딱 하늘 알거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군기를 딱 잡아놔야 그때부터 좀 편안하게 승마를 할 수 있습니다. 처음이 가장 중요해요, 말은. 재밌을 것 같아요. 어우, 똥냄새. 오랜만에 똥냄새 좋습니다. 네, 말을 타고 가는 게 처음이에요. 항상 사람들 안다는 기분은 없지. 네, 재밌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없는 숲길로 갑니다. 얘네들이 걷기를 싫어할 텐데 그래도 잘 따라가는 앞발이 있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숲길로 들어왔어요. 지금 여기 되게 오솔길이거든요. 안 돼! 방금 나무를 뜯어먹으려고 했는데 제가 안 된다고 하니까 바로 안 되네요. 말 잘 들어요, 그 친구. 말 너무 착한데요? 예? 네? 말 너무 착해요.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아, 너무 더워요. 제가 오랜만에 승마를 했는데, 원래 승마하면 여기 안에 힘을 줘야 되거든요. 그래갖고 오랜만에 알이 좀 베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생기면서 그러니까 타면서 좀 생긴 먼지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털어야 됩니다. 보시면 이런 데 먼지 좀 묻었어요. 왜냐면 생각보다 너무 빠르고 숲을 강물도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실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렇게 승마장에서 승마 브이로그를 찍었는데 간만에 뛰니까 너무 재밌고 그리고 이렇게 더비들한테 보여줄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인 것 같고 그 바람을 가르면서 타는 느낌이 정말 여러분한테도 잊지 못할 추억을 줄 것 같아서 추천드려요. 진짜 너무 재밌고 말과 교감하는 것도 너무 재밌습니다. 여러분 꼭 한번 해보세요. 파이팅! 한건이의 브이로그 끝! 안녕. 다른 취미로 찾아올게요.